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버핏의 조언들. 두 번째, 주식이 현금보다 안전하다. 세 번째, 확실하게 이익을 보는 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76쪽입니다. 버핏의 조언들.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자산의 미래 이익을 대강이라도 추정하기가 어렵다면 그 자산은 포기하고 다른 자산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투자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투기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투기를 잘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투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전 던진기를 하면 첫 회에는 절반 정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전 던진기를 계속한다면 아무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근 상승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을 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생각했지 매일의 가격 변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점수판만 쳐다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합니다. 주가를 보지 않고서도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평일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을 세우거나 남들의 거시경제 예측이나 시장 예측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두 부동산을 산 시점은 1986년과 1993년입니다. 이후 경제, 금리, 주식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 투자 결정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문 머릿기사와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네브라스카 농장에서는 옥수수가 계속 자라고 뉴욕 대학교 인접상가에는 학생들이 몰려들 테니까요. 내가 산 두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나오지만 내 농장이나 뉴욕 상가의 가격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거리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할까요? 실제로 유리한 투자자도 있겠지요. 만일 내 농장 옆에 사는 변덕스러운 농부가 내 농장을 얼마에 사겠다거나 자기 농장을 얼마에 팔겠다고 매일 소리 지른다면 그리고 이 가격이 그의 기분에 따라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면 그의 변덕 덕분에 내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가 외치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고 내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나는 그의 농장을 살 겁니다. 그가 부르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면 그에게 내 농장을 팔거나 그냥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조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은 자산의 미래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 자산의 미래의 그 가치, 미래의 이익을 일단 대강이라도 추정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 추정이 너무 어렵다. 추정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자산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모두 다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선택한 것만 그 투자 대상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존에 투자를 했었어야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했죠.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버핏은 이제 그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기업들은 땅이 얼마나 있고 또 공장이 얼마나 있고 또 물건이 얼마나 재고가 있고 판매량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딱 나오잖아요. 근데 IT 기업들은 뭐 땅이 필요한가요? 뭐 공장이 필요 없잖아요. 이 IT 기업들은. 그리고 또 뭐 원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다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정확하게 이제 가치를 산출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IT 회사를 잘 사지 않았죠.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마존을 샀었는데 그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약간 실수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서도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으니까 뭐 그의 투자 실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산의 미래 이익을 우리가 대강이라도 추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면은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산의 장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건 투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아파트가 가격이 5억이니까 이 아파트는 3년 뒤에 7억까지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아파트 월세가 120만 원씩 나오네? 해서 나 이제 약간 좀 이제 현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처럼 5억에 사서 8억에 이제 파실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기가 되는 거고요.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 이 월세에 주목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이런 투기를 이제 뭐 잘못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본인이 일단 투기를 잘하지 못하고 또 계속 투기를 해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돈을 잃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생각했지 매일의 가격 변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지 않고서도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은 평일에도 그렇게 좀 해보시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고 주식으로는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은 내가 이제 부동산 샀어요. 산 다음에 다음날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공인중개 사무소에 가가지고 오늘 내 집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또 모레 가서 오늘 내 집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한번 사면은 뭐 최소 2년, 뭐 3년, 10년까지 계속 뭐 갖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은 어떻죠? 주식은 매일매일 보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1분 간격, 1초 간격으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단타를 하게 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투자를 하니까 결국 주식으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돈을 버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부동산처럼 투자를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게 묻어둔다고 하죠. 사놓고 묻어두는 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약간 조금 너무 단타 위주로 하시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버핏이 말한 것처럼 동전을 한 번 던져서는 뭐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던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확률이란 걸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해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을 이제 세우지 말라.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시경제 예측을 믿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2019년에 뭐 경제위기가 온다. 2023년에 뭐 호황이 온다. 이런 뭐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믿지 말고
그냥 현재 대응하는 거예요. 아, 2019년은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으니까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가 오히려 투자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누가 미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네, 버핏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미래 예측, 뭐 몇 년 뒤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몇 년 뒤에 호황이 온다든지 이런 말은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계속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버핏은 결국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현재 기준에서 주식이 현저하게 가치가 저렴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면은 그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팔든지 하라는 거죠. 이제 버핏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사례가 나옵니다. 버핏이 이제 두 개의 부동산을 샀는데 하나는 1986년 그리고 1993년 이 두 시점에 이제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버핏은 이 두 부동산 사고 나서 이후 뭐 경제, 뭐 금리, 뭐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내가 부동산 샀을 때 뭐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떠들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냐? 그거는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네브라스카 농장에서는 옥수수가 계속 자라고 뉴욕대학교 인재 상가에는 학생들이 계속 이제 몰려들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거, 뭐 금리가 얼마가 올라가고 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나오지만 농장은 뭐 가격을 한 번도 내가 실시간으로 본 적이 없다. 가격이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유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실제 몇몇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농장 옆에 사는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변덕스러운 농부가 나오죠. 변덕스러운 농부가 오늘은 와가지고 야 나 네 농장 100만원에 살게 이랬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야 나 네 농장 300만원에 살게 이랬다가 또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야 내 농장 네 농장 내가 50만원에 살게 이렇게 변덕스럽게 자꾸 가격을 이랬다 저랬다 부른다는 거죠. 이게 약간 주식의 시가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수시로 변동하는 가격.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변덕스러운 농부 얘기를 그냥 우리는 흘려듣죠. 흘려듣다가 정말 싼 가격에 그 사람이 팔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변덕스러운 농부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농부가 지나치게 싼 가격에 어느 날 와가지고 팔겠다고 하면은 사면 되는 거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은 그때 내 농장을 팔면 되는 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식 투자도 그냥 가격을 지켜보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주식을 사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너무 비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주식을 이제 팔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페이지 86쪽입니다. 주식이 현금보다 안전하다. 물론 보유기간이 하루나 일주일이나 1년이라면 주식이 현금성 자산보다 위험합니다. 이는 예컨대 투자은행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면 주식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정 금액을 국채나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해야 하는 대다수 투자자에게 주가 하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 기간 전체를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장기간에 걸쳐 사 모으는 방식이 현금성 자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변동성을 위험으로 착각하면 투자자는 주가 변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현금보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물론 이제 보유기간이 하루나 일주일, 뭐 1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고 뭔가 그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 현금성 자산보다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이제 투자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투자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면 주식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주가 하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투자기간 전체를 통해서 구매력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속 주식을 사서 모으면은 그게 현금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 급등하는 이런 변동성을 위험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시고 제대로 이제 주가의 안정성 이거를 잘 재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현금보다 안전하다. 주가가 현금보다 안전한 어떤 기준이 있었죠? 우리가 뭐 1년, 하루 이런 식으로 아까 기간이 단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은 주식이 현금보다 위험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식이 현금보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5쪽. 확실하게 이익을 보는 법. 우리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신규 자금을 대개 초우량, 초단기 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가끔 다른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대체 투자는 손실보다 이익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인수할 때만큼 확실하게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면 단지 시점이 문제일 뿐 이익은 확실합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에 딱 나와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훌륭한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 매력적인 가격이란 건 대체 뭐죠? 싼 가격이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투자에서 확실하게 이익을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투자하죠? 내일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갑자기 뭐 급등 뜨면 뭐 호재 뭐 갑자기 뉴스가 하나 뜨면은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거 사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업. 돈을 계속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고 지금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가 이 기업의 주가가 터무니없이 빠지면은 매수를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을. 그리고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까지 올라오면 이때 이제 팔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익을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거죠. 네,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편의 영상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사실 이제 뒷부분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100페이지 정도? 150페이지 정도? 넉넉잡고 한 200페이지 정도까지만 읽으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버핏의 투자 철학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야기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적용을 할 만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페이지 수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보실 만한 충분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전 추천드리고요.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